여러 차례 경고에도 거침없이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에 미국은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무기를 거래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유엔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해온 미국은 먼저 크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ertainly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would be of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백악관은 북한을 향해 지구상 누구도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을 살해하는 걸 도와선 안 된다며 무기 거래 중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무기 거래가 결정되면 분명히 파급 효과, 즉 대가가 있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북한이 러시아 군사 기술로 혜택을 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이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협력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유엔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Any form of cooperation of any country with North Korea must respect the sanctions regime that wa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다만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러시아를 직접 지칭하진 않고 북한과 협력하는 나라는 유엔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러 정상회담을 두 독재자의 만남 또는 이를 것 없는 불황아들의 만남으로 표현하면서도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